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븐타이드에서 제작이 되는 하이엔드 딜레이의 끝판왕, 네, 타임팩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약간 플레이 모드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죠, 사운드를 들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뱅크 모드와, 네, 루프 모드, 네, 그리고 은총씨의 시연, 그리고 저희가 평점까지. 네. 갈 길이 머네요. 네. 오늘 아무래도 대단한 친구를 리뷰하다 보니까. 네. 이게 궁금해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이븐타이드가 원래 렉형 이펙터를 제작을 하던 회사였고, 궁금들 하시는 게 가격도 그렇고, 기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무대에서 말고, 레코딩 할 때 어떤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은총 씨가 실제로, 네, 댁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몇 번 해보셨잖아요. 네. 그때 느꼈던 부분들. 뭐, 그것도 뭐 제가 실제로 테스트 해본 것도 테스트 해본 거지만, 뭐, 안 그래도 뭐 이거 리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뭐 이래저래 약간, 네, 뭐 히스토리라고 하면 웃기지만, 뭐 약간 딜레이, 약간 발전이라든가, 네, 약간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짧게만 좀 설명해드리고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그 이븐타이드라는 이펙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제 보통 기타리스트들 페달 위에, 그러니까 일단 이제 라이브상 쓰던 페달들의 딜레이는 좀 약간 중구난방이긴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때 좀 강세였던 딜레이가 물론 디지털 딜레이였죠. 네. 그 이제 첫 번째 그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그 탭을 따로 연결해서 달아야 되는 그 딜레이 이후에 나온, 그 탭이 달려서 그 나비가 디자인되어 있는, 네, 그 딜레이가 이제 세션들이나 이제 플레이어들 그 페달 위에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거와 동시적으로 이제 TC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온 플래시백. 네네. 네. 그거랑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혜성같이 이제 엠프레스 슈퍼 디지털 딜레이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검정색이랑 화이트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은 디지털 딜레이로 하지만 그 딜레이의 발전 단계에서 뭔가 점점 나아졌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엠프레스에서 그런 딜레이를 만든 거죠. 만든 그러니까 거죠. 좀 장르가 달라요. 네네. 그래서 엠프레스 딜레이는 훨씬 더 좀 아날로그적이고 좀 따뜻한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뱅크도 8개 정도 저장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서 중간중간에 곡 세팅이 바뀌었을 때 내가 다른 셋업으로 쓰고 싶은데 그런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제 그런 DL4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네네, 거예요. 네네. 라인 6의, 그렇죠, DL4를 이제 제일 많이들 쓰셨던. 네. 네. 사실 지금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 사운드 들으면, 그 라인 6 사운드. 근데 이제 그래서 DL4 아니면은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확 올라왔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기타리스트의 이제 페달 모드에 이븐타이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븐타이드의 사운드를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지금 스트라이몬을 더 많이 쓰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쵸. 근데 이븐타이드가 더 좋다, 스트라이몬이 더 좋다는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네, 둘이 너무 다른 성향이라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븐타이드를 쓰시는 분 지금도 계속 써요. 왜? 네. 왜 이븐타이드를 선택하느냐면 렉 사운드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븐타이드는 정말 그 렉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렉 사운드를 좋아하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왜 저희가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뭐 좀 더 뭐 아날로그스럽다 뭐 근데 그거는 진짜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븐타이드의 특징은 스튜디오 사운드라고 좀, 그쵸, 말씀드리고, 네네,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스튜디오에서 들릴 것 같은 그 마치 그 굉장히 좋은, 아까도 뭐 렉 사운드라고 했지만 아니면 혹은 굉장히 비싼 그 플러그인 을 매겨서, 네네, 가상악기를 매겨서 나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소리들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네, 그 뭐 그래서 녹음 때도 좋고 라이브 때도 좋고, 그래서 뭐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라이브보다는 아무래도 스튜디오 세팅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라이브 시에는 아마 스트라이몬이
더 편해서 네네. 그런 것 같은 것 네.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뱅크 네. 모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스위치 세 번째 스위치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플레이 모드와 뱅크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뱅크 모드죠. 네. 숫자 아무거나 하나, 예. 원하시는 숫자가 있으면 네. 40, 예. 아우, 지나갔네요. 48분으로 하죠, 뭐. 47번까지 다시 올릴까요? 네, 아니요. 네, 이 48번 저희가 네. 랜덤하게 예, 지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프리셋이 들어있는데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저는 확실히 네. 딜레이 사운드는 스타일몬보다 이번 타이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취향이 개인적으로 네,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렉 사운드가 다음 뱅크 48번의 네. 두 번째 프리셋을 어우, 네, 튀간. 보통 지금 이븐타이드 세팅이 보면은 네. 1번 세팅은 좀 약간 그 노멀하고, 노멀이고 네. 2번 세팅에 보면 약간 모듈레이션을 다 그쵸. 조금씩 넣거나 아니면 뭐 리버스를 시킨다거나 네. 뭐뭐좀 특이한 기능을 좀 넣어둔 것 그리고, 같아요. 멀티 이펙터와 비교하는 거는 조금,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멀티 이펙터들이 들어있는 뱅크라든지 프리셋을 사용을 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볼륨량, 마스터 볼륨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에서는 멀티 이펙터에 내장되어 있는 프리셋을 갖고 라이브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다 만져야 만들어야죠. 되죠. 예, 근데 이 이븐타이드의 타임 팩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뱅크의 1번, 2번이 볼륨량이 적당히 비슷해요. 예, 그래서, 수고스럽게 만져서 사운드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들어있는 프리셋만으로도 훌륭한 사운드를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옛날 어떤 멀티팩터들은 그왜그 볼륨이 거? 다르고 모르겠어요. 다 달라. 그냥 만들어놓고 귀찮아서 그렇게 했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각자 개발원들한테 예전에 저도 이제 GT5를 사용을 예 명기죠 해봤었는데, 명기 네. GT5를 사용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이 볼륨 밸런스 맞추는 예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러게요. 왜 다음 번호를 제가 한번, 저는 한 7번. 예 7번 사운드입니다. 7번에 프리셋 1번. 지금 보시면 빌보드 디스플레이에, 딜레이 이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잘려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 카피캣이었어요, 이 친구가. 2번 프리셋. 첫 번째 프리셋보다 좀더 네. 부드럽게 다음 뱅크 한번 다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뱅크 17번 한번 17번. 가볼까요? 또 누르는 재미가 또 있네요. 네. 지금 확연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같은 뱅크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뱅크 내 프리셋들이 48번이건 7번이건 1번이건 비슷한 볼륨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사용이 굉장히 편하고 라이브에서 바로 양질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일단 플레이 모드 들어가서 한번 네. 오프를 한이 기타 자체의
의 기본 소리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네, 지금 살짝 저희 그쵸. 현장에서 느끼는 좀더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 스트라이머는 좀 차가워지거든요. 느낌이 그런 약간 좀 느낌이 있어요. 네. 날이 서는 느낌인데. 역시 한 가지 뱅크만 더. 마이클 조던의 번호로 가볼까요? 아, 23번 갈까요? 남자의 번호죠. 네. 네. 요즘 분들 아 조던 신발 때문에 아시겠구나. 그렇죠? 이건 잠시만요. 난리가 나네요. 뱅크 2번, 프리셋 2번. 독특하네요.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한번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네. 아쉽게도 뱅크 모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기능 중에서 타임 팩터 파워업이라고 해서 타임 팩터 전원을 연결을 하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전원을 뽑겠죠. 네. 네. 그리고 다시 연결하면 마지막에 사용했던 상태 그대로 설정되어서 켜집니다. 네, 그렇기 이게 때문에 얼마나 편의를, 편리한 거죠. 그쵸? 네, 정말 편리한. 그래서 전원을 차단하면 릴레이 스위치를 통해서 인풋이 아웃풋으로 직접 연결되어 기타 신호가 바로 앰프에 전달되는 트루바이 패스입니다. 뽑아볼까요? 뽑아볼까요? 자, 잠깐만, 기억을 해보죠. 소리 뽑았네. 나죠? 오, 네. 예스. 생긴 거는 전혀 그렇게 안 그렇죠. 생겼는데 컴퓨터처럼 완벽한데. 생겨가지고. 그냥 꺼지면 이제 사망할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아까로 다시 그렇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루프를 예. 네,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코더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예, 루퍼로 변경을 해주면 네. 루퍼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녹음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스위치를 누르면 녹음한 음원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루프를 안 쓰겠다. 꺼주시면 되는 거죠. 네. 예,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원, 투, 쓰리, 포. 역시 발로 한게 아니라 녹음을 잘못 담았어요. 예, 녹음을 잘못 담았. 어쨌든 네.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이게 제가. 근데 제가 밟는 게 아니면 잘안될 거죠. 그렇죠. 타이밍을 잘 한번 네. 맞춰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아, 살짝 밀리네. 역시. 예. 이게 본인이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루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잘 밟았으면은 멋진 연주가 연출이 네. 됐을 텐데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사용법들은 한 번씩은 다 다뤄본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은총 씨의 시연을 한번 들어보고요. 저희가 돌아와서 다른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좋네요. 네. 멋있고, 멋있는 이펙터. 외관부터 멋있는 이펙터인 것 같아요. 네, 이븐타이드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이미 좀 늦은 감이 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소개 드린 것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이게 리뷰하는 게뭐큰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안 좋아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좋은 이펙터인 그쵸. 게다 밝혀진 지 오래됐고 오래됐고. 이미 증명된 이펙터라. 네. 그리고 뭐어뭐이 리뷰가 그거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뭔가 더뭐 끝판왕 뭐 이거 다음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네. 나왔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나왔다가 아니라 사실 다른 거거든요. 이븐타이드랑 스트라이몬이나 아까 뭐 앰프레스 슈퍼딜레이랑 이제 뭐 물론 기능적인 거나 가격적인 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많이 뭐가 더 좋다 안 좋다 뭐 하실 수 있지만 자기 성향에 맞고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이펙터를 구매하시는 게어 되게 현명한 방법일 거 네. 생각하고요. 거기 있어서 이븐타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된 사운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펙터이기 때문에 네. 세련됐다는 말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세련됐어요. 네네네. 이븐타이드는 정말 사운드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네. 뭐 좋다, 뭐 따뜻하다, 뭐 이거는 되게 소리가 차갑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뭐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말씀을 드려야 딱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급 세단 같아요. 고급 세단. 네, 그런 느낌 있죠.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네. 이븐타이드 타임 팩터는 렉 사운드입니다. 네. 뭐 그쵸. 이거 이상 이거 이하도 뭐 말씀 정리가 되네요, 네. 이번에. 네. 그냥 렉 사운드죠.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드릴게요. 딜레이 종합 세트. 네. 이게 종합 세트 중에 어렸을 때 과자 종합 세트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절 때마다 그걸 그쵸. 기다리죠. 네. 요즘 분도 잘 모르실 잘 텐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반짝반짝하는 그 박스에다가 그쵸. 쌓여져 딱 네. 까면 이제 과자가 다 들어가. 과자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네. 들어있는데, 그거를 받았을 때, 그 떨림, 아, 그럼요. 기쁨, 그런 것들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여러 개의 딜레이를 하나의 이펙터에 담았다라는 뜻으로 드렸던 얘기가 아니라, 설레게 하는 매력을 가진 네. 이펙터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양질의 사운드, 좋은 과자들만 모아 모아 만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펙터였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를 한번 네. 드리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8.0, 8.0. 8.0.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흠잡을 부분이 없었고, 네. 저희가 기존에 다뤘던 새로운 스타일의 딜레이들과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지만, 네. 사용법에 있어서, 살짝 감점이 들어가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그, 저도 8점 드린 이유는, 뱅크가 네. 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다운을 하려면 굳이 또 돈을 좀 들여서 그, 익스펜션 페달에 연결해서 다운을 할수 있는 풀 스위치를 달아야 된다는 거. 네. 사실 그거 말고 또좀 까인 거는 크기죠. 사이즈.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페달보드 안에 공간을 줄일 많이 수 줄일 있을까? 수 있을까 하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무슨 탱크 한대 들어온 것처럼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뭐 라이브, 녹음 둘다 양질의 사운드를 원하시면 사실 그 타임 팩터가 정답이긴 그쵸, 해요. 갑이죠. 예, 갑입니다. 그왜그 말씀 드리냐면 요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녹음하실 때뭐 POG를 쓰시든지 뭐11렉을 쓰시든지 뭐 각자 쓰시는 그뭐 녹음 타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뭐 아니면 혹은 뭐 앰프에 마이크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시퀀서 상에서 좋은 양질의 뭐 그런 디지털 딜레이라든가 뭐 스테레오 딜레이 뭐 혹은 뭐 요즘 굉장히 좋은 플러그인들 거는 방법도 있고 프랙탈이나 캠퍼 내에서 네. 그 양질의 딜레이를 거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그건 좀 아쉬워서 이제 렉시콘을 이제 따로 네. 렉형으로 들고 다녀서 뭐 앰프 시뮬이나 이런 드라이버 계열은 뭐 프랙탈이나 캠퍼로 봤지만 공간 계열은 딱 렉시콘으로 이제 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프랙탈을 쓰긴 하나 프랙탈 안에서 사운드 기타의 가장 기본적인 앰프 헤드 아니면 캐비넷 그 위에 컴프레서 등에서 사운드만 깔끔하게 정리를 네. 해놓고 내가 개인 페달에서 쓰는 아날로그적인 사운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페달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그 페달보드 같이 섞어서 네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공간계를 대처해 줄수 있는 게그 그쵸. 끝이죠. 이븐타이드 네. 딱 쓰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네. 그냥. 그냥 뭐 나중에 아웃풋 다 나가는 소리에 뭐 리버브나 살짝 걸어 주시면.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븐타이드의 타임 팩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면, 스테이지에서 사운드보다 녹음할 때의 사운드가 더 훌륭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완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뭐 사실 하고. 뭐둘다 좋아요. 그쵸? 그죠? 저희가 뭐 녹음 때좀더 좋다 말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네. 녹음 때 했더니 더더 좋더라. 좋더라죠. 예, 네, 네네. 더 좋더라죠. 그렇죠. 사실 정확하게. 네.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타임 팩터를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도 편집된 영상이 나가겠지만 사용을 하면서 좀 버벅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깔끔하게 드러낼 겁니다. 완벽하게 리뷰를 한 것처럼. 예,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좀 지루할 수도 있었던 컨텐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임 팩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한테는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리팩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리팩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